영국의 런던을 흘러가는 길이 339km의 아름다운 강 템스강. 런던 수문과 상수에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강이며 영국의 역사를 함께 이야기할 때도 빼놓을 수 없는 큰 부분입니다. 영국을 대표하는 강이다 보니 영국 예술 작품에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소재 중 하나가 바로 템스강이죠. 그런데 런던을 대표하는 이 아름다운 강이 한때 어느 물고기도 살지 않는다고 해서 죽음의 강이라 이름 붙여졌던 흑역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시간을 거슬러 1878년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런던을 흘러가는 템스강 위에 거대한 유람선 한 척이 보입니다. 이 유람선에는 총 800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는데요. 얼마 뒤 안타깝게도 사고로 침몰하는 대참사가 벌어집니다. 사람들은 물에 빠진 승객들을 구하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승객 800명 중 700여 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들의 사망 원인이 익사가 아니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들을 죽게 만든 원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오염된 강물의 황화수소였습니다. 도대체 이 템스강이 얼마나 오염이 됐던 것일까요? 시간을 조금 더 과거로 가보겠습니다. 템스강의 오염은 영국의 산업혁명과 함께 18세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세계 교역량의 3분의 1을 담당할 정도로 산업이 발달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많은 양의 산업 폐수가 모두 템스강으로 흘러들게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산업혁명과 함께 농촌의 인구가 대거 런던으로 몰려가면서 생활하수 또한 대책 없이 밀려들었는데요. 가난한 사람들은 주거지에 오물을 쌓아두었고 지하에 감춰진 오물들이 까맣게 썩어 마룻바닥 틈새로 새어나와 길거리의 제멋대로 흘러넘쳤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오수가 그대로 템스강으로 흘러들어갔던 것입니다. 강물에는 배설물과 함께 동물의 사체까지 둥둥 떠다녔습니다. 템스강은 어느 물고기도 살지 못하는 죽음의 강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1854년 8월 31일, 런던의 소호 지역에 수백 명이 사망하는 기괴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3일 동안 127명이 사망했고, 한 주 동안 주민의 4분의 3이 이 지역을 떠나는 등 그야말로 해당 지역은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열흘 후인 9월 10일이 되자 사망자 수는 500여 명에 달했는데요. 사람들은 이 죽음을 두고 설사로 인한 심한 탈수로 피부가 짙푸른 회색빛을 띠면서 사망한다고 해 푸른 죽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콜레라였습니다. 급작스러운 콜레라의 발병은 하룻밤 만에 건강한 사람도 처참한 몰골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루 동안 나오는 설사량이 대략 20리터에 달하니 낙가죽이 말라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발병 원인을 두고 사람들은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당시 런던에서는 콜레라가 주기적으로 창궐하고 있었는데요. 사람들은 빈약한 하수 처리 시설이 런던의 공기를 오염시키고 그 공기를 통해 콜레라가 전염된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대책 중 하나가 하수도를 정비해 템스강으로 오물을 흘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수구에서 배출된 악취만 제거하면 콜레라도 사라질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대책은 더 큰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콜레라가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면 전보다 더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저명인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콜레라의 발병 원인을 공기를 통한 전염이라고 믿고 있을 때 그것은 공기가 아닌 물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존 스노우라는 마취 통증의학과 의사인데요. 효과적인 마취 방법 등을 연구하고 개발했으며 빅토리아 여왕의 출산을 직접 보조하기도 했던 의사입니다. 주기적으로 런던을 찾아왔던 콜레라는 존 스노우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과제였습니다. 그는 콜레라에 감염된 사람들이 설사를 하는 것에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나쁜 공기가 원인이라면 비강이나 인후,
폐에서 문제가 생겨야 되는데 설사를 하는 게 좀 이상했던 것이죠. 존 스노우는 설사가 단지 증상일 뿐만 아니라 질병의 전파 매개일 수도 있다는 가설을 세웁니다. 그리고 더하여 오물에 오염된 템스강의 식수가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가설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기술로는 현미경으로 오염된 물을 아무리 봐도 아무것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염병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가 세균이라는 것조차 모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하여 1854년 런던 소호가에 콜레라가 다시 돌아오자 존 스노우는 자신의 가설을 증명하고 질병의 패턴을 밝혀내기 위해 발벗고 나섭니다. 그는 가장 먼저 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의 지도 위에 콜레라가 발생한 집들과 환자 수를 표시했습니다. 지도 위에 보이는 검은색 막대가 그 주소에서 발생한 사망자의 수를 나타내는데요. 여기서 이상한 점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브로드가의 급수 펌프를 중심으로 콜레라 감염자들이 사는 집이 밀집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존 스노우는 사망자가 발생한 집을 일일이 조사해 브로드가 펌프에 물을 마셨는지 끈질기게 조사했습니다. 역시나 감염되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브로드가의 펌프물을 마시고 있었고 존 스노우는 해당 펌프의 물이 콜레라 발병의 근원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풀어내야 할 과제 두 가지가 남아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브로드가에 살지만 콜레라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 두 번째는 타 지역에 살지만 감염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역시 끈질기게 조사를 한 결과 브로드가에 살지만 감염되지 않았던 사람들은 양조장에서 일하거나 빈민시설의 사람들이었는데요. 양조장 직원들은 물 대신 맥주를 공짜로 마실 수 있었고 빈민시설에는 우물이 따로 있었기에 브로드가의 급수 펌프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 살지만 감염된 경우는 유난히 브로드가 펌프의 물을 선호했던 사람들이거나 학교 가는 길이 브로드가에 있었던 어린이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존 스노우는 지역 이사회를 설득했고 브로드가의 펌프를 폐쇄하는 대업을 이루게 됩니다. 이로써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제하면서 더 큰 불행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가 콜레라의 발병 원인을 밝혀낸 일련의 과정들을 바로 역학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이 세계 최초의 역학 연구로서 존 스노우를 역학의 선구자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런던의 소호가를 덮친 콜레라는 존 스노우 박사에 의해 이렇게 일단락되었는데요. 그 당시 여러 군데에 존재했던 펌프 중에 왜 브로드가의 펌프에서만 콜레라가 창궐했던 것일까요? 당시 런던은 다수의 물 관련 회사들에 의해 상수가 공급되었는데 그중 한 회사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오물로 인해 심각하게 오염된 템스강의 물을 적정한 여과 검사 없이 브로드가의 급수 펌프에 공급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오염된 물이 바로 콜레라 발병의 근원이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졌던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1854년 런던을 덮쳤던 콜레라에 맞먹는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와 힘겹게 싸우고 있습니다. 콜레라를 퇴치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던 존 스노우 박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살아 생전에 못 볼 수도 있고 그때쯤엔 제 이름 같은 건 잊히겠지만 콜레라라는 무시무시한 전염병이 옛날 이야기가 될 날이 꼭 올 겁니다. 우리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고 머지않은 미래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 로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세요.